아마 아니, 그때 본명이 이창선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만하세요. 너무 곤란하시네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예. 예, 아마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 그룹은 걸그룹은 키르니를 신는다. 네. 정말 걸그룹한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심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몸이 길고 비율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옷을 입었을 때 그렇죠. 그 어울림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옷태가 이렇게 확 살면서 사람이 뭔가 좀 더 존재감이 있어지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룹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아요. 저희 그룹에서. 화면으로 보니까 제 존재감이 너무나도 깨알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규리 씨랑 같이 가장 높은 힐을 고집해서 열심히 신어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보통 그 몇 센티미터? 지금 무대에서 신는 게요. 저랑 규리 씨 기준으로 거의 12cm 정도 돼요. 네. 네. 병원에 가 보니까 이게 힐에 발목 뒤쪽이 이렇게 심하게 꺾인 상태에서 무게가 계속 실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살이 1kg 찔 때마다 10kg의 부하가 걸린대요. 아, 그렇죠. 네. 어떡하죠? 진짜 다시 높은 걸 신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 이제 기사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예, 예. 저랑 은혁 선배님이 대한민국 평균 키. 오. 남녀. 네. 아, 저 너무 기쁜 거예요. 몇이에요? 제가 74. 74. 깔창 빼고. 예. 네, 어, 저 160. 160. 우리나라 여자 평균 키는 160. 맞아요. 네. 친구들이 키가 큰 거지. 제가 작은 게 아니구나. 그렇지. 나는 평균 키니까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저랑 승윤 씨랑 같이 있으면 되게 평범한 거예요. 대한민국 지극히 평범한 예. 대한민국 남자 여자. 김연경 씨가 그 키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졌네. 키릴 신어본 적 있어요? 전 키릴은 네, 신어본 적이 없고요. 네. 거의 지금 말하면 거의 10cm가 넘어가면 12cm예요. 12cm면 제가 12cm 신으면 2m 2. 와. 2m 2 키릴 신으면 다른 세상. 소정 선수 2m 2 2m 4 이렇게 되니까 발 사이즈 그럼 어떻게 돼요? 200 이런 거? 290? 290. 와, 좋다. 왜냐면 키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키가 크니까 이것도 지탱을 해야 되니까 버틸려면 발이 커야 되니까 그렇죠. 키가 커서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아요? 배구 빼고는 다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배구할 때 빼고 네. 근데 이제 건물을 다닐 때도 좀 많이 머리나 이런 데를 많이 부딪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이즈 같은 게 많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걷어입고 침대 놓으면 발 삐져나오나요? 이렇게 좀 이제 걷어입고 발 삐져나오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역시! 아, 다른 세계니까. 평균이라 공부하기가. 비행기라든지 이럴 때도 이제, 만약에 이코노미를 타게 되면은, 비상구 좌석으로 이제 다 쟁탈전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제가 1순위로 이제 해줘서 언니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비행기 탈 때는 불편하거든요. 어? 왜? 지금 가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몸이 맞아. 아, 딱 체형이 안 맞지.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다가. 머리 네, 그리고 아이고. 제일 귀찮을 때가 이제 짐 올릴 때 네, 올리는 거는 이렇게 뛰어서 들어가는데 네. 꺼내기가 내릴 때 힘들어. 네, 이거 꺼내기가 힘들어서 아유, 맞아요. 저는 운동선수를 많이 알아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좀 이 강심장을 토대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에도 여쭤봤거든요. 이코노미 타고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가시는데 다 그런 선수들한테 좀 그 정도 협회나 이런 데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라서 뭐 또는 그런 태능에 있는 선수들한테 지원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4년에 한 번을 가는데 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사실 런던 굉장히 멀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 이런 면들은 부각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저도 농구 선수들
남자들 알아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주냐 그랬더니 2m가 넘으면 비즈니스를 끊어주고 199까지는 이코노미를 타고. 야, 이거 이코노미 중후군이라고.